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팬크래프트입니다. 이번에 1년 만에 신간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. 그동안 네 글씨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. 그분들 특징이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몇 가지만 조금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확 바뀔 것 같은 글씨였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되게 답답했어요.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네 글씨를 예쁘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책에서는 예쁜 글씨의 원리를 좀 알려드리고 글씨 보는 눈을 키우는 법을 알려드리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글씨를 가지고 놀수 있게 하는 게 책의 목표예요. 그럼 저랑 천천히 이번에 나온 책 한번 구경해 볼까요? 예쁜 글씨의 형태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백날 첫날 설명 읽지 않고 따라 쓰기만 해서는 늘지도 않고 지겹기만 하죠. 그래서 앞서 나온 제 교본들도 읽고 나서 따라 쓸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넣었던 거예요.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 글씨는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. 글씨는 한번 익혀두면 평생 써먹으니까 가성비가 진짜 좋은 자기계발이라고 생각을 해요. 또 글씨가 예뻐지면 뭐 스티커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글씨만 가지고도 다꾸를 진짜 예쁘게 할수 있습니다. 또 글씨가 예뻐지면 다이어리를 계속 쓰게 되고 앞장만 썼던 다이어리에서 이제 끝까지 다 쓰는 다이어리 혹은 일기를 쓰셨다면 돌아봤을 때 더욱 뿌듯한 그런 일기장이 될수 있습니다. 저는 좋은 글씨는 좋은 생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글씨가 예뻐지면 자꾸 더 쓰고 싶게 되고 책도 계속 읽게 되고 그럴 거예요. 여러분들은 좋은 글씨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글씨 모양이랑은 상관없이 글씨 쓸 일이 있을 때 부끄러워서 피하지 않는 그런 글씨가 진짜 좋은 글씨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똑같은 글씨인데도 위에는 파도치게 쓰고 아래는 정돈되게 쓰니까 아래가 훨씬 좋아 보이죠?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. 가상선을 맞춰보자. 글줄이라는 건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. 내 글씨가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글자 하나하나는 나쁘지 않은데 자간이 넓다거나 좁다거나 아니면 글줄이 이렇게 파도친다거나 해서 글씨가 좀덜 예쁘게 보였던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목구비는 예쁜데 조합이 잘 돼야 되잖아요. 이목구비만 예뻐서는 예쁜 느낌을 내기가 어렵죠. 글씨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줄노트에 글씨를 쓴다고 쳤을 때그 줄과 줄 사이 간격에 얼만큼의 크기로 글씨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미지가 확 달라지거든요.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작게도 써보고 크게도 써보고 똑같은 내용을 두 개를 써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제가 무슨 말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. 만약에 내 글씨가 굉장히 어지럽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획을 이어적는지 생각해보시고 만약에 획을 이어적는다면 이어적는 걸 우선 다 떼서 적어보세요. 그러면 훨씬 깔끔해질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내용이죠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건데 글씨 크기가 커지면 그에 맞춰서 획 굵기도 굵어져야 됩니다. 글씨가 작아지면 반대로 획 굵기가 가늘어져야겠죠. 그리고 축의금 봉투에 글씨를 어떻게 쓰면 예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꿀팁들까지 많이 담아두었으니까 서점에 한번 가서 보시거나 온라인 서점으로 주문해 주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참고로 글씨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여기 나온 원리들 하나하나씩 적용을 해보면서 내 눈에 예쁜 글씨를 만들어 가는 거죠. 차라리 어색한 장식은 하지 않으시는 게더 깔끔합니다.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 하나인데 빨리 써도 잘 쓰나요? 이거예요. 이거에 대한 답변도 남겨놨습니다. 여러분은 글씨 연습을 왜 하고 싶나요? 아마 이미지 때문 아닐까요? 아니면 어떤 자신감 이런 것도 있겠고요. 결국 이미지죠. 내가 남 앞에서 글씨 쓰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는 내 이미지가 좋지 않게 비칠까봐 걱정하는 거에서 오는 게 크잖아요. 하지만 이걸 역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.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. 글씨를 통해서. 내가 만약에 실제로는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요. 남들한테 내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좀 스마트하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정자체 같은 똑 부러지는 글씨를 연습을 해서 글씨 쓸 일이 있을 때 그런 글씨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아지게 될 거예요. 뭐별 생각 없던 사람인데 어떤 자리에서 글씨를 쓰는데 굉장히 잘 쓴다거나 달라 보이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.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. 이게 이 책의 목표입니다.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 앞에서 글씨 쓸때 당당해지자. 이게 최종으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. 특히 저도 사실 똑똑하지 않거든요. 근데
정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자체 위주로 남한테 보여주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똑똑한 줄 알아요. 하지만 전혀 아니거든요. 작전 성공했습니다. 여러분도 이 작전 꼭 한번 성공해 보시길 바랄게요. 한 번만 익혀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아요. 마음 먹기가 어렵지, 막상 해보면 그냥저냥 할만합니다. 자, 이응은 찌그러지지만 않아도 정말 예쁘거든요. 이응을 최대한 정원으로 동그랗게 쓰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매일 무슨 문장을 써라 이러는 건 아니고, 그냥 평소에 글씨 쓸 일이 있거나 뭐 일기를 쓰거나 다이어리를 쓰거나 할때 글씨 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. 아니면 그냥 써놓고 내가 써놓은 걸 다시 보세요. 아, 그때 이 책에서 정원으로 쓰라고 했는데 내거 이응이 다 찌그러져 있네. 그러면 그 다음날에 쓸 때는 이응을 정원으로 한번 써보고, 전날에 쓴 찌그러진 이응과 오늘 쓴 정원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빨리 늘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. 앞서 말한 내용 이외에도 다 담지는 못했지만 다양하게 글씨에 관해서 생각할 거리들이나 어떤 꿀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 넣은 건데 이 한마디 딱 전해드리고 싶어요. 더 이상 여러분들이 글씨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어디서나 당당한 생활 글씨는 전국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,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구매하시면 선착순 100명 제가 직접 서명한 저자 친필 사인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빨리빨리 서두르시면 똑같은 가격에 좀더 특별한 제품을 받아보실 거예요. 늦지 않게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에 재밌는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바이바이. 팬크래프트 드림.